웬만하면 질문을 해주셔야 돼. 그렇죠. 질문을 해야 다른 사람이 뭐 틀렸는지 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아, 쟤는 저것 때문에 틀렸구나. 오케이? 그래서 질문을 꼭 해주셔야 돼. 자, 6과 심화 실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질문 몇 번? 28.8번. 잠깐만요. 6과 뭐야? 심화 실전이야? 실전. 실전이 8번. 8번. 또? 뒤로. 7.13번. 우리 예원이는 모르는 거 있으면 따로 갖고 오세요. 지금 그럼 심화도 물어보세요. 심화에 22번. 또 자, 그럼 2차. 5가 2차. 평소에. 질문. 11번. 11번. 또. 3개 모르는 건데, 6개만 그런 것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질문 하고 싶으면 하세요. 15번. 15번. 16번. 16. 8번 먼저 볼 겁니다. 8번 보세요. 8번. 일치하지 않은 거 두 개 고른 거거든요. 자, 이거 정답 몇 번 몇 번입니까? 4번. 4번 먼저 틀리신 번 해서. What hurts? 그 노동자들은? 뭐 없이? 노동. 최소한의? 최소한의 위험과 위험. 위험 없이 노동을 하죠. 할 수 있었다. 어. 뭐 할 때? 기초를 그 두 타워 다리 두 타워를 타워의 기초를 쌓을 때 말도 안 되죠? 네. 엄청 위험했죠, 그죠? 그래서 죽었잖아. 그죠? 그다음 오버 해서 워싱턴은 어 그 다리를 건설하는 과정을 그의 침실에서 보고 있었다. 어. 그 건설을 시작한 후에 계속 보고 있었어? 아니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원래 처음에는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었지. 그랬다가 무슨 병 걸렸지? 그 장마철. 그렇지. 됐죠? 그래서 이겁니다. 또 그 다음에 13번에 B 보세요. 그 8번에 네. 4번에 노동과 노동하다. 레이버. 또 누가 동사를 쓰면 노동하다. 명사를 쓰면 노동. 라고 같은 소리시네. 발음이 안 좋네. 라우씨. 자, 그럼 13번에 B 보세요.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나오고 어떡하러. 이거 뭐 외워야지 뭘. 아, 이거 변형이야? 아니요. 변형 아니야? 야, 서술형 물어보는 사람 너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해? 외워야지 뭘.
변형인가 본데? 이거 다, 다 뭐야? 그렇지. 그, 뭐, 어떻게 읽었고요. 외워야 좀, 됐죠? 외우세요. 야, 서수정 물어본 사람 처음 하네. 그 사람은 22번입니다. 이게 지금 몇 쪽이야, 얘들아? 아니, 아니, 심화. 217쪽. 어, 어? 몇 쪽이? 217쪽. 217쪽 빛의 예언치. 예언치 어디인지 알겠죠? 설마 예언이는 똑똑하니까? 자, 심화는 22번 하나요? 네. 오케이, 22번 보세요. 몇 쪽에 22번? 222쪽이요. 222쪽. 역시 22번. 자, 그리고 22번. 어퍼상 틀린 거, 옳은 거 개수 고르는 건데, 애들 이거 몇 번 몇 번 고르냐? 나머지 다 틀렸나 본데, 그죠? 뭐, 어디 어디가 고르라? BC. BC? 일치. 야, 답 지워봐. 아, 아니다, 아니다. 내가 볼게. 22번에 B, C, E, H가 있습니다. B, C, E, H. B, C. 그럼 A하고, 뭐가 이렇게 많아, 씨. 와, 씨. A, D, F, G가 틀렸네. 그죠? 자, A, 뭐가 틀렸냐? 렌즈. 어, 왜? 원어.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 뭐라고? E? D. A, D 보세요, D. D 뭐가 틀렸는지 빨리 찾아보세요. 월이랑. 왜 월이 아니야? 지드. 월은 맞는 것 같은데. 지드. 그, 평열. 어. 그렇지. So did가 아니라 so was. was 써야 돼. 왜? The number가 단수니까. 알았죠? So was the number. 됐죠? 와, 이게 좋다. 그죠? 또 뭐, 뭐가 틀렸냐? E. E 뭐가 틀렸냐? F가 틀렸어요. 아, F 보세요. F 뭐 틀렸니? 커넥팅을 커넥팅. 커넥팅이 앞에 있는 뭘 꾸며주는 거야? 브릿지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됐죠? 네. 또? G. G. G는 뭐가 틀렸습니까? 이거 틀린 표시 안 했는가? 아, 이거 그 뒤에가 명성대요. 비커스 썼어. 아, 거기 비커스 뒤에 주어 동사 있어 보이죠? 하지만 없습니다. Is, because of 써야 돼. 명사 하나 딱 있습니다. 오케이? With와 tides가 명사야. 폭과 거친 파도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죠? 네. 또? Is 틀렸어? 맞냐, Is? 오케이, 넘어갑시다. 이런 건 먼저 준비해. 그죠? 다 했고, 그 다음에 오바이차. 얘 지금 시험 받았네? 아, 숙제 받았네? 네. 왜 안 주시지? 아, 여기 있네. 왜 세 개만 뽑았지? 예언이가 없었어. 네 개 뽑아야 되는데. 슈? 질문이 많을 거야. 개별 질문도 훨씬 많았죠. 우리 이제 빠바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질문 받을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 11번 보세요. 너희들은 점심 먹었냐? 네. 안 먹었어? 네. 아침 같은데 좀 아점심 약간 먹었네. 그럼 먹은 거지. 너는? 저 9시에 먹고 9시에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너는? 내가 먹지? 너는 밥은 먹니? 너는 야, 인서야, 얘 둘은 밥은 먹냐? 안 먹어요. 이렇게 말라갖고 진짜. 먹어요. 일부러 안 먹는데. 왜? 다이어트. 야, 야, 씨, 장난해 지금? 지금 너 그 다이어트 얘기랑 나랑 씨, 어? 순정이 나가 쥐자니? 야, 다이어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니 수학여행 때 장기 자랑해가지고 다이어트 해야 돼. 아니 무슨 아니 진짜. 어? 근데 네 수학여행 언제가? 10월 4월이면 언제였지? 어? 시험 끝나고 추석 끝나고 애들 다 시험 볼 때. 물론 2주를 쉬어요. 그럼 너네는 들어가서 또 시험 보충을 좀 우리 보충을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아, 보충 한번 하긴 했는데 언제였지? 아 맞아 화요일날 아 이게 수요일날 아 수요일날 저기 보충 있다던가 오늘 아 오늘 예언이 없어. 내 일부러 오늘 부처 안 잡거든 예언들. 다음 주에 아 어 맞아. 다음 주 적어보세요. 다음 주 미림 다 적어보세요. 미림 원래 다음 주에 수업이 3시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 2시에 부처할 겁니다. 2시 부처. 미리 와 계세요. 알았죠? 미림. 당신은 뭐 4시에 수업하니까. 아직 시간도 좀 남아요, 그렇죠? 한 달 반이 남았어. 그러니까. 어? 그렇게 오래 남았어? 10월 16일 남았네. 아, 그래? 자, 우리 수학여행 있어. 그 수학여행은 나를 기독시키는 것 같아. 수학여행 사실 맞아요, 제가 그 말 사실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수학여행 원래 저희 반이 문제의 반이라고 1명 1명으로 1층에 바나나가 아니야 1층에 바나나가? 그러니까 1층에 좀 다른 반 애들은 3명씩 방 하나 침대 있는 방에서 그렇게 해줬는데 저희 반은 문제가 있다 해서 10명 나누고 저녁에 국어쌤 2명이 저희 반 각각 좀 자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바뀐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3명 그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사고 안칠 테니까 그렇게 된 거 같다고. 사고는 뭘 치는 거야? 우리 민서는 가서 이제 소주 마실 거고. 네? 은지는 가서 담배 필 거고. 네? 니네는 뭐 할 거야? 저요? 사고 치는 거 말씀드릴까요? 어? 저희 그 핑크색 반팔을 입고 핑크색 반바지를 입고 마미성 그 복면을 쓰고 패드로 그 노래 틀고 걸치시는 춤추고 그 숟가락 그 구부려서 혼나고. 괜찮은데?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옆에 약간 정신적으로 힘든 친구랑 싸워서 또 생지로 불려가고 또 집에 다른 학교 같이 있는데 거기 여자애들 지나가면 손 흔들고 밖에서 어 손 흔들 수도 있지 뭘 아, 되게 빡빡하게 보시네 선생님들 그쵸 죽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 11번 일단 한번 봅시다 절차하지 않은 건데 얘들아 정답 몇 번이야 이거? 2번 보세요 2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C가 문법적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C 보세요 뭐가 문법적으로 옳지 않냐? 플리즈드 왜? 이 왕이 만족하신 성어 사람의 감정이니까 이런 거 왜 물어보냐? 예. 그 다음 15번 보세요 15번 보세요 쓰임이 다른 하나를 보는 건데 아 이거 분사구문 물어보는 근데 얘들아 기본적으로 분사구문과 현재 분사는 같은 카테고리 분사구문과 현재 분사는 같은 카테고리예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이거 동명사와 분사를 구분하는 걸 거야. 아, A 보세요. 뭐야? 분사. 구문. B 보세요. 뭐야? 동명사. 동명사. C에서 걸리네. C 뭐야? 분사. 분사. 구문이죠. 근데 그 D 보세요. D에 비동사 플러스 러닝 뭐뭐 하면서란 뜻이거든. 뭐뭐 하는 중이다. 얘도 분사다. 알았죠? 얘도 분사야. 정답은 B입니다. 됐죠? 또 몇 번이에요? 16번 보세요. 어색한 거 모두 모르네.
예를 들어서 다 몇 번? 145. 145? 네. 자, A 보세요. 뭐가 틀렸어? 이거 대시한 2를 써야 돼. 무조건 2 써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알았죠? B 같은 2. 그럼 또 몇 번? 4번. 4번. 뭐예요 이거? 월. 왜? 도치. 아, 엔살스가 주어입니다. 분명히 도치밖에 안 나와. 도치는 스위치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면 사실요? 네. 알았죠? 또? 5. 5가 어떻게 된 거야? 위치를 대서. 왜? 그 명사자 앞에 없지? 그 네. 뒷문자가 완전하니까 전 접속사 대서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오케이? 또 몇 번이냐 이제? 20번 봅니다. 자, 아 이건 돼.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자, 이거는 처음에 할 때 차분하게 제발 한글로 먼저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이거 요약 한글로 해봐. 그냥 위에 거. 모든 닭들이 닮아서. 마음 그 닭들 중에 어느 곳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자, 영어로 합니다. 오케이? 자, 해보세요. All. The answers. All the answers was different. 그럼 being 써야지. 왜? 독립분석. 오케이. 아, 이거 좀 힘들던데? 네. 일단 answers being agreed 논입니다. Answers being agreed 논. 오케이, 너 사이즈해봐. 모든 대답들이 달라서 그 마음을 어느 곳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All the answers being different. The king agreed with none of them. 그죠? 네. 아, 이거 독립분석은 맞네. All the answers가 주어고 the king이 주어니까 being different 쓴 거네, 그죠? 와, 이거 누가 맞춰? 어떻게 맞춰? 맞지 않았어? 너 어떻게 맞췄어? 빙이 어떻게 했어? 빙이 그냥 저번에 그 분사 그냥 그 본문 외울 때 빙 디프로 나온 것 같아서 그냥 빙 썼더니 그냥 보니까 맞던데. 이게 지금 어쩌다 맞았어요? 내용이 있는 건가? 교과서? 네, 이대로 안 나와있어. 그죠? 와, 빙이 어떻게 맞췄어? 아무튼 빙이 쓴 이유는 독립분석으로 됐을 거야. 알았죠? 잘했습니다. 또 몇 번? 26번 갑니다. 아, 배고프다. 나도 아무것도 못 먹었어. 다이어트 한다 치지 뭐. 예사처럼. 나도 장기자랑 해야 되거든. 야, 근데 그 장기자랑하고 무슨 상관이야, 다이어트가? 밖에 100여 명 앞에서 나가서 노래를 춰? 노래를 부르는데. 너 노래 불러? 네, 친구랑. 뭐야? 곡명은 뭐야? 네? 곡은 뭐야? 아직 제대로 안 정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신나는 거 하기로 했는데. 자, 시작. 야, 120명 앞에서 하고 우리 3명 앞에서. 자, 우리 이제 우리 친한데. 여기 구독자들 네? 700명 있으니까 너 슈퍼스타 된다. 그럼. 와, 슈퍼스타 민성 두 명이서. 네, 근데 걔 이름도 민서예요. 아, 그럼 약간 좀 그 다비치 이런 거 하려나? 맞아요. 와, 한 명이 기타를 쳐야 돼요. 기타 보시니? 네, 둘 다 노래가 잘해요. 아니면 그 기타 유튜브로 그걸 다운받아요, 기타. 설마 노래방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 뭐, 노래방으로 하고? 노래방으로 하려고? 100명 앞에서 노래방 아니 그 띠리리 막 이랬잖아. 노래방에 그 왜 그 이제 띠 그 MR 같은 거 있지 않아? 그 MR 시켜야지. 네, MR 같은 거. 아, 빨리 연습해야겠죠. 자, 26번에 뽑혀서 알맞은 거 개수 고르는 겁니다. 모모가 안 맞으니까 틀린 게 몇 번이야? 틀린 게 A는 맞았고 그죠? 네. A 틀렸네? 아, 틀렸네. 씨, 월을 맞고 B는 B도 틀렸네. 세리스파 이드. 왜냐면 킹이 그 사람의 사람의 감정이니까. 그다음 C는
permission 존경을 받는 거니까 expected죠, 그죠? D는? D가 뭐야, 맞아, 틀려? 뒤에 히토그라미. 네. 그는 simpler farmer 노변자 하는 거니까 disguising으로 해가지고 되겠죠? 네. 아니요? 아닌가? disguising 맞아? 맞지. 너무 뒤에 목적어. 그냥 farmer로 disguising이지 뭐. 그쵸? 그 다음에 E 보세요. 뭐야, 맞아, 틀려? 맞아요. 뭐, 틀릴 게 없죠? 에지스트는 주어 동사니까. F는? 맞아요. 어, 맞습니다. 그 다음 G는? 맞아요. 어, 웨이팅한 긍정이니까. 정답 몇 개야? 세 개. 빨리 세 개, 빨리 몇 개야? 세 개지. EFG 아니야? 답 4번이야? 답이 5번이야. 그럼 disguising이 아닌가 보네. disguised. be disguised 했을까 보네. 그죠? 야, 혹시 봐봐. 뒤에 다 써. 변신 된 거야, 이거. 그는 simple farmer로 변신 되었기 때문에 변신이 된. 뭐야? 네? 디스카이스트 맞아? 네, 그 희귀 자신이 변장의 대상이 된다고 디스카이스트. 디스카이스트가 맞나 봐요. 오케이? 네. 너무 앞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 37번. 아, 그러니까 이게 변장하다는 뜻인가 봐. 그래서 여기 뒤에 에즈가 있는 게 조금 껄쭉하긴 한데 원래 be disguised as 그치, 뭐뭐를 변장되다 이렇게 하나가 맞죠. 그래서 disguised 외웁시다. 이거 지금 교과서랑 다르니? 네, 교과서는 운동이 살짝 달라요. 어? 왜 다르지? 교과서 어떻게 나온 거야? 여기서 바꾼 거. 어? 뭐라고? 여기서 문제 낼 때 바꾼 게 좋아. 아, 그 원래 문장 뭐야? 원래 문장. 처음부터 he disguised himself 그래서 simple vision 아 he disguised himself 야 다시 주워 그럼 disguising인데 뒤에 힘쓸 수 없어? 왜냐면 디스카이 뒤에 목적 없어서 약간 조금 고민하긴 했거든? 나도? 근데 디스카이즈가 변장하다는 뜻인데 그럼 그는 심플 파머로 변장한 뒤에 그러니까 디스카이즈 그러니까 답은 뭐라고 하냐 지금 이게 좀 문제가 좀 되게 이상한데 뒤에 힘슬프가 왜 빠졌지 근데? 힘슬프 있으면 디스카이즈이고 힘슬프 없으면 디스카이즈 돼요 힘슬프를 주어로 보내고 힘셀프를 주어로 보냈다고? 그럼 그는 변장된 건데 파워로 어떻게 파워는 변장될 수가 있어? 누가 시켰나? 야 이건 좀 이게 좀 약간 좀 아 논란 여지가 있다. 그지? 안 나오는데. 뭐하면 하겠지. 이거는 좀.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힘셀프가 이게 없는데. 아니야 학교 선생님한테도 물어볼까요? 이거를. 저 한번 여쭤봐. 왜냐면 이게 disguise 있잖아. 뒤에 himself가 원래 있잖아. 그쵸? 네. 있으면 disguise이 맞거든. 근데 없다고 또 disguise이더라고.
주어는 똑같은데 뒤지는 똑같은데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다고. 이게 좀 조금 이상하거든. 근데 이거는 디스가이징이 맞습니다. 뒤에 힘셀프가 있으면 디스가이징 써주다. 만약 힘셀프 있으면 디스가이징 써야 되더라. 맞죠? 없으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힘셀프가 주어로 가면 될 것 같긴 해. 근데 지금 이게 누가 시켰어 변장된 게 아니잖아. 그 왕이 지 스스로 변장한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힘셀프가 있어야지 능동으로. 그죠? 그렇죠.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이거. 자 몇 번? 46번? 46번 봅시다. 37. 자, 어법상 어색한 거 고르시는 거야. 자, 이거 정답 몇 번이야? 1번. 1번에 어떻게 됐어? 캐? 링을 써야지. 왜? 뒤에 운딧맨이라는 명, 목적어가 있잖아, 그죠? 이거는 좀 쉬웠고요. 40몇 번? 6번. 아, 야, 일단 A의 프로퍼티 무슨 뜻? 재산이란 뜻이지. 스페셜 서. 근데 37번에 네. 그 동사가 그럼 뭐예요? 1번 A. 네. 어? 잠깐만. 잠깐만. 앞에 또 킹 밑줄 다시. 더 킹 밑줄 주어. With the Hermes help 까지 바로 carried가 동사네. 네. Carried the wounded man into hut. And 세모 lay him on the bed. 야 뭐뭐를 눕히다 영어 시작. Lay 그 다음 손다 lay laid laid죠. 그럼 이게 지금 과거 형태죠 손다. 뭐 써야 돼 이 중에서. 예서 이죠. 뭐뭐를 눕히는 거니까. 됐죠? 그럼 이거 레이가 아니라 레이드로 바꿔야겠다. 아 그게 그런 줄 알겠구나. 미안. 어 진짜 너무 질문 너무 좋았어. 그죠? 또 몇 번? 46번 갑니다. 이게 다 몇 번입니까? 알맞은 각도 오는 거니까. 아 근데 에? 다 몇 번이야 이거? 4번 serve가 무슨 뜻이야? 뭐뭐를 섬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4번의 스케프에서 to do useful work for the organization or person. 그 사람이나 기관을 위해서 유용한 일을 하는 거 섬기는 거 맞죠? 네. 맞죠? 근데 이거 몇 번 썼어? 혹시 틀린 사람? 2번. 2번에서 come across가 우연히 마주치다는 뜻이거든? 네. To meet someone at the particular time according to the arrangement. According to arrangement 밑줄 약속에 따라서 만나는 것. 그러면 우연히 만난 게 아니죠? 됐죠? 또 이제 혹시 궁금한 거 야 A에서 뭐가 더 프로퍼티 뭐가 됐냐? 완전 틀렸지 완전히 스페셜 퀄리티 질이 아니잖아. 네. 그죠? 레코나이즈 무슨 뜻? 인식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죠. 맨 끝에 Everything is done correctly. 모든 것이 정확하게 행해졌다고 보는 건 이건 아니죠, 그죠? 됐고, 또 몇 번? 48번. 야, 이것도 어려운 문제네요. 다음 몇 번? 1번. 1번의 decline 무슨 뜻? 거절하다는 뜻이죠? 네. 그죠? 자, 1번 보세요. 자, 해석. 그들의 자신의 집에 사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거절이 아니라 줄어든 거죠. 그래서 1번입니다. 됐죠? 혹시 몇 번 썼어? 자 이제 넘어갑시다. 또 몇 번 합니까? 75번 줄어든대요. 75번 와 이거 어떡하냐. 자, passage of vividly described that the man was sick. 그 남자는 심각하게 뭐 했어? 상처. 운디드가 맞죠? And the king은 그를 보살핀 거잖아. 아니지, 보살핀 거야.
뭐 to cook, care of 써야 돼. 또 몇 번? 끝났지. 오케이, 숙제. 너네는 숙제 줬잖아. 6과 2차 숙제. 6과 2차. 그 다음은 몇 번? 이거 너 방법 좀 찾아봐. 네? 방법 좀 쓰자. 네? 방법 좀 찾아줘. 다 외우는 거 의미 없어. 아. 근데 일단 한 달 반 남았으니까 최소한 한 3시 몇 번 몇 번 해요? 오늘 몇 번 공부할 수 있어? 오늘이 아, 당신이 잘 어려운 거 30번부터 좀 어렵거든. 예. 걔네는 외우고 그 전에는 단어만 외워. 단어만요? 어, 네. 알지? 예. 그렇게 빈칸만 외워. 아, 빈칸으로? 네, 빈칸으로.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오늘 몇 번?